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찬송가가 됐죠. 저는 원래 이제 어릴 적에 대구 살았는데 그때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가정 사정 때문에 긴 방학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이제 파탄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안부도 모른 채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해체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도 자연히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고1 때. 그때부터 손에 기름때 묻히는 그때 당시는 소위 이제 공돌이라 그랬습니다. 공돌이 생활을 공장에서 험한 일을 하면서 하게 됐죠. 근데 일이 많다 보니까 거의 매일 철야. 몸이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비용이 와가지고 어느 날 공장에서 조퇴를 허락받아서 이제 저 삼선동 산골짜기 저희 집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식은땀이 비 오듯 오고 걸음조차 걸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탈길을 집을 향해 올라가다가 의식이 꺼져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계단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산 중턱 어느 계단에. 근데 그 계단이 교회 계단이었어요. 삼선교회라는 교회 계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니까 쳐다보고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당 안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당 맨 뒤에 그때 당시는 교회들이 전부 개방을 하고 다 열려 있던 시기거든요. 본당 맨 뒷줄 의자에 이제 그냥 누웠죠. 그리고 그냥 거의 혼수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한참 그러고 잠에 빠졌는지 혼수 상태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누워 있는데 사람 인기척 소리가 들려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날이 수요일 날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수요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깨지지한 모습으로 맨 뒤에 앉아서 예배 자연히 참석을 하게 됐어요. 한창 예배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그날이 하필 중고등부 헌신예배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헌신예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특송 시간이 됐어요. 하얀 또 푸른 제복을 입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들이 했던 특송이 제가 평생 좋아하게 되었던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제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 학교를 다니면 저 학생들 같은 자리에서 교복을 입고 했을 텐데 그냥 예배당 맨 뒷자리에 깨지직하게 기름때 묻히고 앉아가지고 그 광경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안이 버리시기로. 이거 옛날 버전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확 와서 비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인지 하나님인지 분간도 못하던 시기인데 그냥 마음속에 혼자 이렇게 소원 겸 그게 기도 같지도 않는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제게 복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예.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요즘은 찬송들을 일반 교회에서도 좀 많이 안 해요. 근데 찬송은 굉장히 영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 신앙의 선배들이 깊은 신앙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가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 선배들의 울림이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이게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가사 하나하나가 그 인생의 최대 공약수를 그 집대성한 아주 농축된 개념과 가치와 고백이 가사로 풀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연령대를 막론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공감대를 주는 큰 격려 같아요. 그래서 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찬송가가 갖는 그 위력, 그 영역은 현대 감각의 CCM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영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CBS 방송국에서 좋은 프로를 참 만들어서 너무 반가웠는데 앞으로 이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늘 해왔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좋은 프로가 생겨서 아주 내심 기뻤습니다. 예.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